생명의 숨, 하늘의 유업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는 길은 오직 우리 안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씻은 아름다운 의의 옷.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장 좋은 값에 팔기 위해서 그 물건들의 특징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끌려고 최선의 방법을 총동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서 중보자인 예수님의 피로 매일 정결함을 입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생명의 길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신 중보자 없이 우리 자신의 의로서 가장 좋은 방법,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지는 자들이 되도록 매일 십자가로 죽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신 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되기를 원해서 생명이 없는 화려한 자신의 죽은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를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의의 옷인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신 예수님이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감의 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가르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이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를 볼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기초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자,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대언자이시다. 중보자이신 주님 안에 사유하시고 화평과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상처를 입은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향기이시며 우리의 탄원을 하늘 아버지께 받으시게 하는 거룩한 분향이다.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속성의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일부분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독선적인 의복을 찢어 벗기시고 그들의 종교적인 성격의 모든 잘못에 참된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하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들이마시고 그 사랑의 숨을 다른 자들에게도 나누시면서 하나님 안에 선택되어진 자들임을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